아니 그 저 이 당시에 훈련을 한 어느 정도 했나요? 진천 선수촌에 일단 계속 있을 때는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수영 웨이트식으로 이렇게 하고 뭐 수영 미터를 따지면 한 하루에 만 미터에서 14,000미터 사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아 근데 저기 오전 수영, 오후 수영, 저녁에는 웨이트. 네. 그래서 수영 선수들이 몸이 다 막. 오전 수영이 몇 시간?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하는 것 같고. 식사하고? 네, 낮잠. 낮잠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자고. 자고 네, 그리고 이제 오후 수영하는 거죠. 그리고 또 한 3시간을.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또 하고. 이제 식사하시고. 이제 저녁 먹고. 저녁 먹고. 거의 한 3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또 웨이트장으로 이제 출발하죠. 야, 되게 말이 그렇지. 네. 이거를. 왜냐면 우리 어린 시절에 수영장 가서 놀면 뭐 그 어느 때보다 걸어 떨어지잖아요. 그냥. 완전 걸어 떨어지고. 근데 체력 소모가 엄청난 거거든요. 수영장. 아니 근데 진짜 뭐 불면증이란 진짜 뭐 느껴본 적이 없을 네. 것 같은데요. 느낌상? 아 불면증이 이제 수영을 안 하면 불면증이 와요. 아 그러니까. 원래 엄청 하던 수영인데. 와 그럼 지금도 계속 훈련하니까 뭐 이 니트 안에 감춰진 근육들이 뭐 엄청날 것 같은데. 아니 그래서 네, 약간 지금 그러니까. 니트를 뭐 근육 감추려고 황선우 네. 선수가 입은 게 아니잖아요. 아 그렇지만 약간 좀 이렇게 참. 살짝 이렇게 느낌만 그다음에 어우 뭐 제가 네. 웨이트를 막 그렇게 엄청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몸이 얄쌍해요 좀. 생각보다 이렇게 저도 이런 느낌 또 우리가 또 약간 추구하는 스타일이야. 이런 느낌이 옷 그 네. 느낌 잘 받아요. 이게 난 김에 우리 그 황선우 선수는 어떻습니까? 주말에나 이렇게 쉬는 때는 좀 뭘 하세요? 일단 주 6회 수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토요일까지 오전 훈련이 있어서 아 토요일까지? 토요일 오후에 놀거나 아니면 야 오후에 그 훈련 마치고 기분 어때요? 아 이제 장난 아니지 이제 또 이때 자고 일어나면 내일 일요일이니까 주말이니까 야. 너무 좋죠 일단 그때가 딱 쉬는 야 일단 그 이 표정이 맞아요 감출 수가 없어 감출 수가 네?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? 네. 그럼 언제부터 약간 설레기 시작해요? 무슨 요일부터? 목요일쯤부터 아닐까요? 아, 근데 목요일 금요일 또 운동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한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갈 때쯤 이제 내일 하루 버티면 내일 하루 살짝 그러면 버티면 그러면 일주일 중에 제일 힘든 날 월요일 시작하는 날 월요일 아침에 물에 딱 들어갈 때 아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야 들어가는 거죠 나가는 대회마다 신기록을 갈아치웠는데 작년 고3 때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자유형 100m에서 1등 이때 그 황선우 선수 기록이 이제 48초 04 본인이 세웠던 이제 100m 한국 신기록 48초 25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당시에 이제 황선우를 이기는 건 황선우뿐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럴 때 정말 이게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짜릿하지 않습니까? 정말. 아 정말 기록을 깬다는 건 정말 그 선수에게 정말 짜릿하죠. 정말 운동 선수들에게 자기 기록을 깬다는. 이게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48초 04인데 47초 때 들어가는 게 똑딱이 1초면 똑 말하면 돼요. 야, 근데 똑이 어렵다. 그게 또 그 똑이 어렵네. 맞죠. 수영에서 이제 1초는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. 1초 안에 선수들 랭킹이 막 몇십 명, 몇백 명 이렇게 들어가 있고. 그렇게 출전한 도쿄 올림픽에서 황선우 선수가 자유형 100m 준결승에서 47초 56. 야. 한국 신기록. 기록을 세웠습니다. 조금씩 네 빨라지고 있어요 네. 황선우 딱 붙었습니다 딱 네. 붙었습니다 2위 혹은 3위 3위입니다 좋습니다 47초 56 새로운 한국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아시아 신기록을 네 전 뭐 이 경기를 실제로 이제 네. 예, 집에서 그때 봤습니다만 저 혼자 소리쳤거든요 격리하고 계셨습니다 네. 아이씨 아, 네 진짜 응원 무작했습니다 예, 예.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. 진짜 이게 진짜 본인도 많이 기분이 좀 어땠을지가 그 전날에 바로 전날에 자유형 100m 결승 경기 또 이제 자유형 100m 예선 또 이제 네. 개영 800m 경기 세 경기가 있어서 정말 체력적으로 진짜 속도 들어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약간 힘들... 심적으로도 힘들고 네. 잠도 막 안 오고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다음날에 일어나고 더 준결승 경기에 임했는데 또 신기하게 몸이 나가더라고요 앞으로 야. 아드레날린 약간 네. 이렇게 풍기더라고요 아. 그래서 또 기록을 보고 정말 약간 진짜 벙쪄 있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이 47초 때는 이때가 처음이었던 겁니까? 네 그렇죠